돈 만들기 정석의 립밤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만들어 볼 옷은 돌만 자켓이에요. 돌만 자켓의 소매 뒷부분에 주름을 원포인트로 줬어요. 입으면 무조건 예쁜 돌만 자켓이에요. 포인트로는 소매에 주름을 하나 넣었죠. 자, 이렇게 디자인을 잠깐 살펴보면 V넥으로 반더블 여밈을 했어요. 자, 싱글로 여밈하면은 뭔가 있어야 되지만 반더블 여밈을 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게 적어요. 그래서 반더블 여밈을 했고 오늘 안감까지 넣는 거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안감을 깨끗하게 마무리를 넣어서 소매 부분에 주름을 잡아서 이렇게 끝까지 소매 주름을 올라갈 수 있도록 했어요. 여기 밑에 부분만 3cm 정도 고정을 해서 주름을 넣었어요. 돌만 소매에 주름을 넣었더니 뭔가 포인트가 굉장히 심플한 포인트가 됐어요. 보기만 해도 입으면 굉장히 포인트가 확실히 예뻐요. 자, 이렇게 귀장도 그렇고 뒷판은 그냥 골시로 해서 넉넉하게끔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 취향에 따라서 기장을 좀 더 길게 하실 분들은 길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디자인 설명이 크게 없어요. 패턴도 쉽고 만드는 것도 너무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플 모던 돌만 자켓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라면서 원단을 뭘 썼냐면 원단은 폴리 원단을 사용해 가지고 꾸김이 적어요. 꾸김이 안 가고 자 스판기는 전혀 없어요. 스판기는 없고 두께감은 지금 입기에 굉장히 좋아요. 가을 겨울 요 문턱에서 입기가 굉장히 좋고 제일 먼저 물빨래가 가능하면서 꾸김이 안 가는 폴리 100%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꾸김이 안 가요. 그냥 막 입고 던져놔도 꾸김이 안 가는 거.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시는 거 아닌가요? 저도 마찬가지로 꾸김이 안 가는 옷이 요즘에 좋더라고요. 자, 이런 옷은 크게 다리지 않아도 딱 입혀놓으면 옷이 쫙 떨어져요. 꾸김이 가는 옷은 막 여기 울고 여기 주름 잡고 막 가려야 되고 굉장히 불편한 거에 비해서 이 폴리 원단은 꾸김이 안 가요. 자, 이렇게 원단까지 봤는데 지금부터 이제 패턴 뜨는 거 보여드릴 건데 제가 요즘에 계속 패턴을 더보기에 따로 올려놨으니까 패턴이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로 가시고 님빠 나는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냥 공짜로 줘요. 그래서 저 님빠가 일주일 동안 무료로 패턴을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무료로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밑에 보면 원단서부터 무료 패턴까지 여기 댓글란에 올려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영상은 더보기에 보시면은 제가 영상도 바로 가서 보실 수 있도록 올려놓을게요. 자, 이렇게 패턴을 잘 네,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재단을 해볼 건데 재단은 원단이 한마 반에 두마면은 충분히 넉넉하게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안감이 좀 들어가요. 안감도 한마 반에서 두마 정도 필요해요. 자, 안감까지 준비를 딱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끝났어요. 이제 만들기만 하면 돼요. 만드는 것도 너무 쉽기 때문에 만드는 영상 제가 간략하게 지금 만들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래요.
자, 이렇게 여러분 만드는 게 너무 쉬워가지고 뭐 영상이 금방 끝났죠. 패턴도 쉽고 만들기도 쉽지만 입으면 예쁜 이런 옷이 만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디자인을 이런 패턴도 쉽고 만들기도 쉬운데 입으면 예쁜 거 이런 디자인 만나기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이번 기회에 꼭 도전해 보셔야 돼요. 여태까지 옷 만들기에 잘 도전 안 하셨다 그러면 지금 자켓 하나 정도는 도전해 보세요. 카라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만들기 쉬우실 거예요. 돌만 소매 주름 자켓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봤고요. 저 립바는 다음 시간에 더 이쁜 옷을 가지고 찾아올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